대한민국 움직이는 별들의 전쟁 댄싱 위드 스타 시즌 2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댄싱 위드 스타 최고의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한류의 아이콘 소녀시대 효연 파트너 김형석. 좋아. 자, 이렇게 시작할 때만 화려하다. 네. 자, 여러분, 금요일 밤을 춤추게 하는 14명의 스타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해요. 네. 아, 저희가 소개만 해도 벌써 땀이 이렇게 나네요. 네. 아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김규리 씨. 네.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프로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이훈 씨가 탈락을 했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이 반장. 보고 있나? 우리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도전을 하게 될지 오늘의 미션 그리고 시청자 문자 투표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미션. 라틴 종목의 삼바, 파소도블레, 스탠다드 종목의 폭스트롯. 댄싱 위드 스타 시즌 2 첫 번째 뭐야 또 이거? 왜요?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댄싱 위더 스타의 1번 징크스가 아직 깨지질 않았어요. 네. 야, 이번 벌써 세 번째인데. 네. 참, 이 뽑기도 잘해야 된다니까. 자, 첫 번째 무대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한류의 아이콘, 소녀시대 효연 김영석. 만나보세요. 효연아, 웨이브 한번 보여줘봐. 이게 몸 웨이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빛. 야, 약간. 진짜 오지랖이 장난 아니에요. V샷 보니까는 효연이 닦여 있더라고요. 효연아, 야. 잘 먹겠습니다. 생일 축하나 오! 종우 씨는 형님들이 있어요. 못 받아봤어요. 환상은 아직 받아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빠, 누나, 언니 뭐 할 거 없이 동생들도 할 거 없이 다 잘해요. 하고 있어? 무슨 연습이야 이거? 삼바! 아, 삼바는? 이거 전통 삼바야. 나 브라질 갔다 왔어. 아, 진짜? 또 다른 스텝 뭐 있어? 브라질에서? 둥둥둥둥. 아, 그 표정 왜 이렇게 해야 돼, 표정은? 웃으면서 막 고개 여기 뚫어가지고 이따만한 거. 조회적 아니야, 그거? 잘못 갔다 온 것 같은데, 너 지금? 거기 내가 간단히 이거 뚫고? 이거 잡고? 삼바 네가 완전 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삼바 얘기만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해요. 네가 단체반 수업까지 하면서 열정을 보여줬잖아. 이제 제대로 된 삼바 해보자. 이 조회족이랑 다 이정? 알았지? 댄스버즈 삼바야. 너무 인상 깊었어가지고. 형석아, 내가 뽑은 게 삼바잖아.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매번 연습 올 때마다 삼바 할 생각에 기분이 좋거든. 잘해보자고. 부잉부잉. 삼바. 효연 김영석.
좋아. 네, 쓰러집니다. 쓰러져. 아우, 두 분 수고하셨어요. 야, 오늘 이 무대만큼은 소녀시대가 아닌 효연시대입니다. 우리 효연씨는 춤추다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우리 프로의 종합 선물 세트. 송승환씨, 왜 이러세요? 어디 쌍꺼풀이 수술하셨어요? 아니 이제 안경. 중반전쯤 되니까 네. 좀 긴장이 풀린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인사도 좀 와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훈 씨가 인사 잘했는데 이훈 씨 없어지고 나니까 그래요. 인사들도 안 하고. 그래서 다시 카리스마를 좀 찾아야겠다. 아 그래서 네. 안경을 쓰셨군요. 네. 어쨌든 뭐 솔직히 말하면 효연 씨의 이 춤추는 모습을 맨안경으로 보기에 너무 눈이 부셔서 그 한류 열풍이 정말 괜히 분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돌들이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이게 참 놀랐거든요. 효연 씨도 이 댄싱 위드 스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삼바는 뭐 너무 경쾌했어요. 이 더운 여름의 열기를 확 날려버리는 시원한 춤이었습니다. 좋아요. 잘 봤습니다. 아우 좋아. 자, 우리 알렉스 킴. 네, 아주 삼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아주 참 잘 추셨고요. 상당히 그 어려운 이 리버스 롤 동작도 아주 보기 좋게 잘 소화를 해내셨거든요. 하나는 이 삼바가 바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한 소절에 두 번 오르내리는 이 삼바 바운스를 조금 익히면 아주 훌륭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칭찬이었어요. 아, 그리고 또 소녀시대 제시카가 응원했네. 오늘 제시카 고메즈의 소녀시대 제시카의 제시카 데이네. 네. 자, 우리 김주원 씨. 예. 효연 씨는 한계가 어디일까요? 매주 너무 발전하셔서 정말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브라질 카니발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예. 형석 씨도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잘해 주시고요. 효연 씨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메시지창에 1번 혹은 효연이라고 적으신 후 샵 0500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효연 김영석 팀. 효연 씨, 요즘 효연 씨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푹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석 씨, 효연 씨 팬들이 효연 씨의 스텝에는 우승의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자신 있으세요? 지금처럼 차근차근 노력하면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뭔가 좀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우승의 향기가 저도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효연 김영석 팀 점수를 어떻게 받았을지 심사위원 점수 알아보겠습니다. 송승환 씨. 네, 8점입니다. 알렉스 김. 네, 7점입니다. 김주원 씨. 8점입니다. 따스고 따스타 효연 김영석 팀 심사위원 점수 합계는 23점입니다. 효연 김영석 팀을 응원하시는 분은 메시지 창에 1번 혹은 효연이라고 적어서 샵 0500으로 보내주세요. 이덕화 씨. 5, 4, 3, 2, 1 K국민 문자 투표를 마감합니다. 해산입니다. 그러게요. 시청자 문자 투표와 심사위원 네. 과연 또 어느 팀이 탈락을 하고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김은? 네. 자 댄싱 위드 더 스타 오늘 첫 번째 무대를 보여줬던 효연 김영석 팀.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한 말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권순빈 씨 그동안 무척 많이 애를 쓰셨는데 오늘 드디어 댄싱 위드 더 스타 다음 주에도 땀으로 만들어낸 드라마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밤 9시 55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